게 21살쯤? 그게 2011년도쯤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거든요.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쩌다가 단둘이서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. 수원역에 있는 애경백화점에 있는 영화관에서 보게 됐거든요. 영화를 보고 차에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뽀뽀를 하시더라고요, 볼에. 그러고 나서 막 저한테 몇 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부산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. 저녁쯤 돼서 숙소 갔을 때 이제 좀 저한테 스킨십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.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따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알게 되면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하니까 멈추시고 그 이후로 목양실에서도 쩌한듯이 그렇게 하신 적도 있고 사랑한다는 문자도 했던 것 같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가면은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3년 전 일인데 사실 맞아요. 여행은 갔다 온 것이 사실이에요. 뭐 그거는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그렇게 뭐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. 딸 친구거든. 내가 중대한 결정을 할게요. 내가 사임을 하든지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게 낫지. 이 기사를 보고 더 이상 보기 못해요. 사람이 이래서 자살하는 거구나. 좀 잠깐 내려주세요. 내려주시고 여기 장로님들을 의논해서 사실이다 내가 고백할 거고요. 바울처럼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회심하여 옛날 현종남 이름이 아니라 개명하여 새롭게 거듭났다.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든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. 과거를 따지지 말고 과거가 어떻게 됐던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회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? 아니고 사필 규정입니다. 그분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? 몰라요. 13년 전 일이고 제가 기억이 나고 그거는 법정에서 가릴 거니까요. 기다려주세요. 사실은 맞아요. 내가 누군지 알아요. 딸 친구거든.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게 낫지. 더 이상 보기 못해요. 상황서를 보고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. 피해자에게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전환하려 하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. 목사님, 왜 말 바꾸셨나요? 목사님. 네, 아무 말 안 할게요. 목사님, 피해자 반박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. 그것도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? 답변 안 할게요. 목사님, 그 사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?